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들 굉장히 이상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낙연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수풍낙엽, 이낙엽 이야기했죠. 이낙연이 아니라 이낙엽이다.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컨벤션 효과,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밴드웨건 효과와 컨벤션 효과는 그 다음 후속타가 이걸 결정합니다. 후속타가 정책이 잘 나올 때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낙연 23.3%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18.7%로 추격했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여배우 스캔들, 해경군 김씨 스캔들, 대법원 판결 해가지고 이번에는 친문에 올라타려고 지금 팍 점프했습니다. 친문도 내꺼 하고 올라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친형, 자기 친형 강제 입원, 정신병 강제 입원 사건과 형수에 대해서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상한 쌍욕을 해댄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어디까지 따라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히 생사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가 이번에는 생사 기로에서 기고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고만장은 참패의 일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공무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14%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또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이재명하고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는 14.4%, 14.2%, 15.6% 인수로 쪼르륵 보합세를 올리더니 갑자기 3% 이상 점프했습니다. 이건 대법원 무죄 판결 이유입니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유인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지지율을 깨고 14.3% 여러분 마이 10%로 가는데 마이 10% 넘어가면 대단한데 10%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마의 10%라고 합니다. 이 마의 10%를 돌파하고 나서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4.3% 이렇게 14.4%면은 이재명이하고 바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갑니다. 오차범위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가 허용하는 오차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벌써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이거는 리얼미터 걸로만 볼 때 지난 6월 달에 6월 말에 10.1%였다가 14.3%니까 무려 4.2%가 펄쩍 뛰는 겁니다. 3주 만에 윤석열이. 자, 추미애가 탄압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이 탄압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 큰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윤석열이 큰다. 이것은 보수파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작전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수가 지금 14.3%의 결집력을 보일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찢어져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가 5.9%, 황교안이 5.1%, 국민의당 안철수가 4.8%, 오세훈이 4.7%. 이렇게 우르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진 않습니다. 보수파가 지금. 보수파. 그러니까 보수파 그런 거는 여러분들끼리끼리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거 중도파들이 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파가 왜 이리 몰리느냐. 이낙연은 낙엽처럼 추락하고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 지하철에서 뭐 쩍벌남보다 더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지하철을 안 타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댈 거를 왼쪽에 댔다가 오른쪽에 댔다가 쇼를 하고 그러니까 개찰구를 통과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는 모습은 반기문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막 이러면서 서민과의 괴리가 막 알려졌죠. 알려지면서 이낙연은 낙엽처럼 추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재명이 지지율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이 만평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사정없이 웃깁니다. 자, 이낙연이 아니고 이낙엽이라고 제가 이름을 썼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권에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뭉치지 못합니다. 표가 전부 다 지지하는 사람들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뭉치질 않아요. 이게 만약 뭉쳐서 누군가한테 간다면은 윤석열 조사도 뜬구름 잡는 수치가 되고 만약에 이게 뭉쳐서 윤석열을 밀어준다면 윤석열 그냥 대통령이에요. 뭐 다른 게 볼 거 없어요. 중도층이 14.3% 가지고 오고 지금 보수 바로 흘려져 있는 게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 게. 자, 홍준표 5.9% 6% 잡고 황교안
5.1%, 그럼 6%, 5% 잡고 그냥 11%. 자, 국민의당 안철수 4.8%, 5% 잡으면 16%. 오세훈 4.7%니까 뭐 4%만 잡읍시다. 20%. 여기서 윤석열의 14%를 더해버리면 몇 프로입니까? 34% 1입니다. 자, 이게 1이에요, 1이.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런 수사 잘 보셔야 된다니까. 쟤들이 아무리 꾸미고 자시고 그런 거 조작하고 자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보수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지율이 다 찢어져 있는데 이게 확 뭉쳐서 누군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가 한다. 윤석열한테 몰아주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이게 홍준표한테 몰아주면 홍준표가 대통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교안한테 몰아주면 황교안이 대통령. 네 번째가 안철수한테 몰아주면 안철수가 대통령. 다섯 번째가 오세훈한테 몰아주면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파가 뭉치면 다음 대통령 만들 수 있다는 자료가 오늘 발견된 겁니다. 완전히 이 자료를 볼 때 다음 대통령은 우파에서 나올 텐데 뭉치지 못해서 또 전멸할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뭉치면 되는데 뭉치면 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완전히 여론조사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우파에서 지금 찢어져 있는 포가 대표적으로 4% 이상만 따지고 볼 때 20%가 딱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한테 엎어지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홍준표한테 엎어지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고 황교안한테 엎어지면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한테 엎어지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한테 엎어지면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는데 뭉치지 못해요.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또 대통령에 실패할 수가 있다. 참 한심한 우파의 분열입니다. 여기서 분열은 뭐냐면 분열이란 뭐냐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분열이 아닙니다. 우파 국민들끼리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열 결과로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 있다. 정말로 끔찍한 추론이 가능한 거죠.